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진해 창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홍남표 시장을 복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창원이 최근 맡고 있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과거 성장하는 도시의 상징과도 같았던 창원이 이제는 갈수록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정말 문제이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이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 창원 원전 산업과 여러 기계 산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손실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곳에 가서 원전을 하나 수출하면은 20, 30조 원이 우리나라의 매출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 20, 30조 원 중에서 통계를 보면은 그 중에 20, 30%, 그러니까 최소 5조 원 이상이 이 창원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원전 하나만 제대로 국제적으로 수출해도 그 정도의 돈이 창원에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있는 원전도 없애겠다고 난리를 쳤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당연히 해외에 나가가지고 원전 수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체코에 나가가지고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아무리 강조해 보아도 야, 니네는 니네 나라에서도 안 만드는 원전, 안 쓰는 원전을 왜 팔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받기 일쑤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 모순 때문에 창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몇조 원씩 창원에 돈이 풀릴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서 창원에 다시 산업이 발달하고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원 시민들에게 자그마한 복지 공약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큰 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홍남표 시장이 당선되면은 창원을 위한 세일즈에 나서겠습니다. 세일즈에 나서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돈을 벌어와서 그 돈을 창원에 풀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추구할 수 있는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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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하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창원 전문가가 바로 우리 박완수 도지사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창원을 살릴 수 있는 원자력 전문가 시장과 창원을 경영해봐서 창원의 구석구석 문제를 잘할 수 있는 도지사, 이 둘을 뽑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창원의 발전을 바라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창원을 위한 맞춤형 도지사와 특례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압도적인 투표로 창원 발전을 위한 저희 국민의힘의 선택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창원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열화 같은 성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창원 시민들께 갚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창원 시민들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박완수 도지사 일하게 해주십시오. 홍남표 시장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방의원 창원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원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경상남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 이준석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우리 홍남표 후보가 당선되어서 중앙당에 요청하는 모든 것들 필요한 법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홍남표 시장과 그리고 박원순 도지사 만들어주십시오. 저희가 경남과 창원 열심히 발전시켜서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두 배, 세 배, 열 배, 백 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이준석!